학교 생활 속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비롯해 갈수록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 문제까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실정인데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소가리를 하는 학생에겐 같은 나이에 공감폭이 큰 또래 상담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상담 활동을 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2016 충남 또래 상담 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보고대회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함께 참여해 직접 학생들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 개선책을 모색합니다. 시중일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요.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공부를 강요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계속 강요하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실태거든요. 과거처럼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가 학력의 전부이고 학교 공부의 전부가 아닌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동안 상담을 하며 문제가 있다고 느낀 교육정책이나 풍토에 대해 당당하게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소통의 달인답게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도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또래 상담 학생들.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에 가장 뿌듯했고,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저 또한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저도 보람이 있었고, 되려 제가 친구들에게 배웠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소통 능력, 우리 충남 학생들의 보석 같은 마음씨와 역량이 더욱 영롱이 빛나도록 충남 교육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랍니다.